자, 반갑습니다. 선탈 신 대표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네, 그래서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정장을 좀 입고 교회도 다녀오고 기도도 좀 드리고 우리 보시는 분들 우리 채널 위해서 또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요. 아마 보시는 분들 오늘 행운이 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일본. 일본 차들이 사실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차량들 중에서 사실 가격 대비 성능이 좀 괜찮다. 왜? 브랜드들이 좀 철수가 됐잖아요. 하지만 이 남아있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굉장히 저평가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때 정말 인기를 휩쓸었던 모델, 인피니티의 Q50 모델, 벤츠 엔진을 얹은 차량으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800만원대 아주 컨디션 좋은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Q50 800만원대로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인피니티의 Q50 모델이죠. 일본 브랜드를 떠올리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렉서스가 단언컨대 1등이죠. 렉서스의 ES 모델. 자, 그리고 닛산의 알티마, 혼다의 어코드. 자, 인피니티를 보면요, 사실 국내에서는 Q50 모델이 한때 히트를 쳤죠. 이게 차량 사이즈는 이제 중형급 세단인데요. 2.2 디젤 엔진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종은 이 벤츠와 합작을 해가지고 벤츠 엔진이 얹어서 출시가 된 차량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런데 오늘 준비한 차량이요, 수입차지만 국산차보다 저렴합니다. 가격 프로필 듣고 한번 놀라실 것 같은데요.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5년 2월 달에 등록을 했고요. 13만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러에서는요, 누유 없이 깔끔한 하체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이력 부분에서는요, 렌트나 리스 이력 없는 개인이 운행한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Q50 2.2D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850만원. 여러분들, 850만원입니다. 15년에 13만 2.2 디젤 인피니티가 850만원. 자, 그냥 너무 좋죠? 자, 지금부터 인피니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인피니티 여러분들 프로필 듣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사실 일본 브랜드 난 무조건 싫어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야 사실 집중해 보시면 좋은 게 차량의 내용 대비 가격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대표적인 모델인데 가격이 좀 지금 더 빠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800만원대라고 하면 사실 원래는 한 10만 키로 후반대나 사고차여야 될 가격인데 오늘은 완무올량의 850만원의 인피니티 Q50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면 모습 보여주시면 그래도 조금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일본차인데 일본차 느낌이 좀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일본차라고 하면 딱 떠올리면 정형화된 디자인, 재미없는 디자인, 하지만 내구성은 좋아,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거를 좀 깨주는 게 렉서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땐 이 인피니티의 Q50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일본차지만 외관이 굉장히 좀 세련되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렴 동급 대비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을 뭐 3시리즈 C클래스랑 비교한다고 쳤을 때 가격이 얼마나 저렴하냐, 어찌됐건 독일차도 수입산, 일본차도 수입산인데 15년식 대비해서 요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요, C클래스가 얼마죠? 한 1,000만 원 중후반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가격대가. 근데 인피니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여러분, 850만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는 수입차 세단 정도 알아보고 있고요. 수입 세단 중에 뭐 디젤 모델, 그리고 금액 싼 거 딱 놓고 봤을 때는요, 인피니티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또 그중 라인업 중에서 오늘 또 제가 선별하고 해서 아주 상태 좋은 녀석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다 LED 다 포함되어 있고 전방 센서,
아래쪽에 이렇게 범퍼 스타일도 참 좋죠.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한번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전면부 이렇게 측후면부가 뭔가 옆태 디자인이 정말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브랜드들이 내구성 좋은 건 다들 아시지만 아쉬운 게 사실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ES나 이제 이렇게 인피니티 모델들은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디자인 참 좋다. 그리고 이제 2.2 디젤인데 얘가 차량 차체가 사실 수입 세단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한 3시리즈 정도 C클래스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다 2.2 디젤 얹었어요. 그래서 3시리즈나 A4를 보게 되면요. 2000cc 디젤 얹었잖아요. 근데 인피니티는 2.2 디젤, 벤츠도 2.2 디젤 들어가죠. 똑같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휠도 보여주시면 휠 너무 좋죠. 네, 휠도 너무 좋고 타이어는 오, 19인치 타이어 들어가네요. 오, 타이어는 큼지막한 걸로 들어갑니다. 네, 트레드 한 50% 이상 남아있고 사이드미러 2개 이렇게 램프도 들어갈 거고요. 탑에 썬루프도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도어 쪽에는 이제 이렇게 PPF도 이렇게 작업해 놨고 실내를 보여주시면요. 와, 실내는 가죽시트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액정 이게 상단 하단 나눠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색상은 다크 그레이, 네, 그레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코일 매트도 있고요. 뒷좌석 컨디션 보여주시면 와,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뒷좌석의 뭐 공간은 이렇게 막 사실은 넓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일본 차 자체들이 실내 공간을 좀 잘 빼기 때문에 아무럼 이 사이즈 대비해서는 뒷좌석이 좀 잘 나온다. 이렇게 또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은 잔유량 한 30% 정도. 네. 휠 아주 좋죠. 깔끔하죠. 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15년식의 지금 인피니티 Q50 모델이고 오늘은 그러니까 수입산 세단입니다. 수입 세단 중에서 뭐 이런 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차량들 철수했는데 뭐 AS50은 정비 어떻게 받아요? 부품 없는 거 아니에요? 여쭤보시는데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부품 다 수배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도 이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량도 많았기 때문에 부품 수급하는 부분 전혀 문제되는 거 없고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공식 AS 기간이 이제 만료된 차량이어서 센터 이용보다는 그냥 사설 업체에서 또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원하신다면 뭐 저희 뭐 수원 지역에는 워낙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안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 이렇게 모습 보여주시면 디자인 괜찮지 않나요? 예. 네. 아래쪽에도 머플러도 이렇게 두 개 들어갈 거고, 예, 리어 램프도 디자인 괜찮고. 그래서 이 Q50 모델이 이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는데, 걔는 이제 아마 3,500cc 거예요. 3,500cc고. 금액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한 1,000만 원 중후반대 요 정도라고 나오면, 예, 좀 금액이 좀 비싸죠. 그래서 트렁크는 생각보다 넓진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이렇게 넓진 않고. 아래쪽에 이렇게 공구함도 있고요. 자, 인피니티 어떻습니까? 850만 원 상태, 일단 외관 상태 합격 줄 수 있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상태가 깔끔해서 좋네요. 예, 썬루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괜찮고 실내 디자인도 이렇게 일본 차량이지만 잘 빠졌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메모리 기능 들어가네요. 메모리 기능 1단, 2단 들어갈 거고 윈도우 버튼 이제 주고 있죠.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죠. 시트고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오토스탑 기능 들어갈 거고 VDC 기능, 트렁크 버튼 있죠. 자, 그리고 사운드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 들어갈 거고요. 크루즈 기능 우측에 들어가고 왼쪽에는 볼륨하고 이런 버튼들. 저 핸들도 까진 거 이런 거 없이 깔끔합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자, 룸미러 포함되고 상단에 블랙박스 있고요.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상단 하단 나눠서 터치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후방 카메라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죠. 그 아래쪽도 다 터치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에어컨 버튼들 있고 이렇게 양쪽 열선 시트도 이렇게 잘 작동됩니다. 버튼 시동 들어갈 거고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는 스노우 모드, 스탠다드, 스포츠, 펄스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차키도 이렇게 커버까지 이쁘게 씌워놓으셨네요. 예. 인피니티 Q50 15년에 13만 키로. 자, 다시 한번 가격 85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인피니티의 Q50 함께했습니다. 850만 원이고요. 전액할부 탁송거래 다 가능합니다. 그 밖에 중고차 상담 저희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고요. 대표번호 또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